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포인트, 블랙루즈 원 브랜드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블랙루즈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고요. 블랙루즈 제품들을 가지고서 오늘 메이크업을 완성해 볼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기초를 마친 상태고요. 파운데이션에 들어가 볼게요. 요건 블랙루즈 라이스 스킨웨어 파운데이션입니다. 며칠 전에 런칭된 제품이라고 해요. 21일까지 런칭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퍼프와 샘플 파우치까지 증정해준다고 합니다. 라이스 스킨웨어 파운데이션, 이름만 들어도 딱 느낄 수 있듯이 쌀을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쌀로 유명한 여주의 쌀 추출물로 만들어져 쫀쫀하고 빛나는 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컬러 이름도 맑은 아침의 쌀, 무르익은 보리, 요렇게 귀엽고 정감가는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1호는 다크닝 없는 화사한 로즈 페어 컬러로 17호부터 21호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맑은 아침에 푸른 하늘 같은 화사한 자연광 컬러고요. 2호는 자연스럽게 차분한 피치 누드 컬러로 생기있는 피부톤을 만들어줍니다. 가을의 선홍빛 노을을 닮은 따뜻한 베이지 컬러예요. 커버 지속력 임상도 완료했다고 하니 보증된 커버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 제품 발라볼게요. 요거는 묽은 액상 제형이라 2-3회 가볍게 흔들어서 사용해주래요. 자, 이렇게 살짝 흔들어서 콕콕콕 같이 증정해준 퍼프로 펴발라줍니다. 되게 가볍게 발리면서 커버도 잘 되는 편이어서 사계절 내내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메이크업 할 때 몇 번 발라봤었는데 굉장히 촉촉하고 쌀뜨물 같은 느낌으로 뽀얗게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발랐을 때는 촉촉한데 마무리감은 또 보송보송하게 된다는 거. 그게 진짜 매력 있었어요. 묻어남이 없어서 마스크 벗을 때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시간도 6시간, 8시간 정도는 지속되다가 무너지는데 촉촉한 편이라 예쁘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자, 파운데이션에 다 발라줬고요. 이렇게 보면 파운데이션이 바르고 난 후에 제 피부톤에 맞게 변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되는 느낌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눈썹,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반은 펜슬, 반은 브러쉬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나서 결 정리를 해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눈썹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요. 섀도우는 크리스탈 하트락 섀도우 1호 코랄 코프리 제품입니다. 네 가지가 딱 필요한 컬러들을 모아둔 느낌이라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요거 가지고 코랄 느낌 가득하게 눈화장을 연출해볼게요. 일단 말린 코랄, 요걸로 눈두덩이 전체에 색을 깔아주고요. 모래알 반짝 요색으로 쌍꺼풀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요색은 은은하고 자연스러워서 요걸로 애교살 음영도 살짝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코랄 파츠 요색으로 눈두덩이 가운데 포인트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줄게요. 요색이 진짜 번떡번떡 은은한 광에다가 발색도 잘 돼서 하이라이터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따끈 밀크 초코 색상으로 눈밑 뒤트임 음영을 넣어서 눈을 좀더 시원하고 길어 보이게 해줍니다. 이런 섀도우 팔레트 보면 꼭 쓰는 색만 쓰게 되는데 요건 네 가지 다 실용성이 좋아서 고루고루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강추템입니다. 이제 철벽펜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요 제품은 딥브라운 색상인데 생각보다 붉은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요걸로 아이라인을 얇고 좀 길게 빼줄게요. 다음은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그 전에 잽싸게 뷰러를 하고 올게요. 짠! 이렇게 속눈썹을 올려줬고 이제 CG 퍼펙트 래쉬카라로 속눈썹을 강조해볼 거예요. 되게 가볍게 발리면서 뭉침도 적고 잘 안 번져서 언더에도 손쉽게 바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샥샥. 자, 이제 눈화장이 거의 끝나가네요. 마지막으로 눈에 글리터를 좀 더 얹어줄 건데요. 일단 애교살 가운데 부분에 아까 섀도우 모래알 반짝 색상으로 살짝 콕 찍어서 좀 더 빛나는 느낌을 주고요. 눈 앞머리 쪽에는 철벽 스틱 섀도우 요 제품으로 살짝 포인트를 줄 거예요. 요거는 지금 핑크 호르츠, 트로피카 오렌지 이렇게 두 색깔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둘 다 진짜 영롱해요. 근데 저는 오늘 코랄 메이크업이니까 트로피칼 오렌지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를 밝혀줄게요. 짠! 이렇게 해서 눈화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볼터치를 해볼게요.
요거는 블랙루즈, 치크온, 성숙온과 무드온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요거 두 가지를 함께 레이어드해서 사용해볼게요. 일단 성숙온으로 광대부터 볼 중앙까지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요거는 약간 누디한 느낌에다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서 차분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무드온으로 광대 부분에 좀 더 레이어링 해줍니다. 뭔가 물들이는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 거기에 은은한 펄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와,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립을 발라볼 건데요. 오늘 사용할 립 제품은 에어핏 벨벳 틴트입니다. 시즌 1과 시즌 2, 시즌 8에서 컬러 하나씩 준비해봤어요. 저는 립을 조합해서 쓰는 걸 좋아해서 요 세 가지 제품을 다 한번 활용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이크미로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손으로 톡톡 오버립 해줄게요. 그 다음에 센치해진 겨울밤으로 좀 더 입술의 색감을 살려줍니다. 근데 오늘은 눈화장이 좀 밝고 화사한 느낌이니까 조금만 찍어줄게요. 요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딥한 칠리 색상이라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랑말랑 홍시 요 색깔. 얘는 발색이 굉장히 존재감 뿜뿜이어서 바운드 부분만 아주 콕 찍어서 손으로 블렌딩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러블리한 느낌의 코랄 메이크업 맞춰봤습니다.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실용성도 좋고 발색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화장할 만 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스 스킨에어 파운데이션 21일 런칭 특가인 오늘까지 가장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보세요. 자, 여기까지 블랙루즈 원브랜드 메이크업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